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네. 방송 시작했는데 벌써 5,700명이 들어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아이고, 장관님 기다리느라고 네. 지금 5,700명이 네. 기다리고 있는데, 네. 장관님 너무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장관님, 우리 촛불 시민들에게 지금 선거 이후에 네. 거의 한 5개월 정도, 한 4개월 정도 네. 지금 모습을 못 보고 있는데, 네. 선거 이후 근황, 어떻게 지내시고 있는지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아, 그동안 한 100여일 동안은요. 네. 제가 참선을 했고요. 네. 참선? 100여일이 지난, 네. 그리고 주로 걸었습니다. 네네. 그러고서 한참 걷다 보니까. 예. 아, 그게 엔돌핀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네. 아, 100일이 지나면서. 예. 아, 사람이 조금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100일 잔치를 왜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오. 이렇게 결국 사람이 네네. 태어나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100일이고, 네.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필요한 시간이 100일인 것 같습니다. 아, 충격에서 벗어나는 네. 한 100일 정도 지나니까 네, 네. 정신이 좀 이렇게 드시고, 네. 말씀은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충격적인 패배였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앞으로는 제가 어떤 사람이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100일의 시간의 여유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하셨던 분들이 정말 관두시고 나서 좀 네.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네. 장관님 100일이 지나니까 훌훌 털고 일어나신 모습이 더욱더 좋아 보이고요. 네. 일단 우리 장관님 다음 주에 네. 미국 출장 가신다는 소리가 있어요. 출장은 아니고요. 네네네. 제가 이제 주말에 미국의 CSIS 국제 전략 연구소 네. 워싱턴 DC에 있는 것인데요. 네네. 거기에 시니어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수석 고문입니다. 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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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좀 알고 가시는 거예요? 아, 거기서 이제 그 요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아. 네, 갈등이 심하고 네네. 4차 산업혁명의 패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우리 한국이 어떤 포지션과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 아. 그 부분에 대한 좀 조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네.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장관님, 이런 네. CSIS 같은 미국의 네. 전략 뭐 이런 걸 다루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여기 간 적이 있어요?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 다녀온 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CSIS 출신이 뭐 키신저, 브레진스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CSIS 출신들입니다. 네네. 오. 네. 네. 언제 그러면 장관님 이렇게 네. 일단은 그 수석 고문으로 가시는데 네. 많은 국민들은 지금 박영선 지금 나가서 빨리 돌아와라 그래요. 나가기도 전에 지금 내년 대선이 어떻게 보면 민족의 운명이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저도 사실 네. 뭐 생각하면 아유 여기 좀 떠나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긴 합니다. 그러나 네. 또 제가 가서 네. 미국의 정계 또 미국의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혁명 또 과학자 이런 분들 만나서 네네. 다음 정부에 도움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정리하는 것 이것도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 그러면 길게는 솔직히 속으로 길게는 어느 정도 이 미국 생활을 생각하시고 짧게는 어느 정도 이걸 좀 나가시기도 전에 물어보기 좀 그렇지만 좀 빨리 돌아오시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고 좀 있다 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7월 달부터 이제 6개월간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 6개월이요? 그런데 예,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하는 문제로 제가 이제 좀 출국이 늦어졌는데요. 아. 네, 짧게는 3개월, 또 길게는 6개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3개월만 있다 오세요. 네. 장관님 6개월이면 내년 네. 대선 지나고요. 장관님 같은 분이 이번 대선에 없으면요. 제가 지난 대선을요, 장관님 아직도 네. 기억하는 네. 게.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 계시지만 우리 네, 장관님이 네. 전국을 다니면서 부산, 광주 뭐 할 것 없이 팔도를 다 다시면서 선거운동하실 때
그때 정... 우리 같이 다녔잖아요. 네, 저 진짜 장관님 아시구나. 그 다니면 장관님이 네. 나오시면 인기가 엄청나요. 그 전 지역에서. 감사합니다. 근데 네. 장관님이 만약에 빠지는 대선, 당연히 우리 돌아오시면 대선 유세를 같이 해주실 거라고 믿는데. 네. 아유, 장관님 3개월만 있다 오세요. 우리 촛불 시민들 장관님 거기 오래 못 있게 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장관님 많이 가시면 많이 배워 오시고요. 예. 진짜 중요한 한국과 아,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 우리 네. 장관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셨듯이 4차 산업 혁명을 앞두고 우리 대한민국의 포지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임무를 갖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조명해서 우리가 좀 더 지금 특히 반도체 전쟁 같은 부분. 네네. 이것을 어떻게 한국의 미래와 연결시켜서 우리도 G7 디지털 강국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느냐 네네. 이 과제를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요. 갑자기 네. 장관님 인터뷰를 하는데 2,000명이 늘어났고 현재 이 밤에 7,000명이 듣고 어머나. 있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7,000명. 와. 보내드리기 네. 싫지만. 3개월까지만 네. 허락할게요라는 글이 가장 많습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장관님 마지막으로 그 네. 어제부터 그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네. 선문 명답이라고 해서 대담 예.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동영상은 어떤 의미고 대선 전망 네. 내년 대선 전망은 우리 또 정치 구단 아니십니까 우리 박영선 장관님 어떠신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오늘 이제 2부까지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내일 3부 나가는 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네. 그래서 지금 일하다 전화 받았는데요. 네. 저는 이 선문 명답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은 네. 아 우리 민주당 후보를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이재명 후보님하고 네. 약 2시간 반 동안 문답을 나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문답을 나누면서 보통 2시간 반이면 네. 그 사람의 미천이 거의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작가님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네. 네. 갑자기 작가님이 정치 구단이 아니라 와 날카로운 기자가 옛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직업병을 못 숙인다고 옛날 과거 박영선 장관님이 뭐 박근혜도 인터뷰한 적 있고 과거에 맞습니다. 그 네, 노무현 여러 대통령도 인터뷰했고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박영선 장관님이 지금은 기자의 모습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런데 보통 2시간 반 인터뷰 하다 보면요 네. 아 이분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구나 하는 걸 이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재명 후보 인터뷰하면서 아 이분이 조금 가지치기는 필요하지만 네네. 정말 쌓인 내공이 많고 축적이 많이 됐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 박영선 장관님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인터뷰한 분이 다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동안에. 언니, 그러다가 또 예, 괜히. 노무현 대통령도 인터뷰했고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인터뷰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인터뷰했고요. 예. 이명박 대통령도 인터뷰했고요. 예. 김대중 대통령도 인터뷰했고요. 예. 김영삼 대통령도 인터뷰했거든요. 예, 그래서. 장관님. 그러다가 네. 내일 기사에 네. 박영선, 이재명 지지선언 이렇게 나오시면. 그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이 밤에 이렇게 그렇게 7,000명 이상의 그 청취자분들이 듣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 네, 좀 우리 힘내자 이런 차원에서 네네. 어쨌든 네. 우리 박영선 장관님이 인터뷰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대통령이 됐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장관님 오늘 참 지금 거의 8,000명이 돼가고 있는데요. 아, 예, 8,000명 됐으니까 또 그 사이에. 계속, 예,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네. 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과 대담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2시간 반 동안에 그 영상을 5개로 나눠갖고 올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2부 나가고 내일 3부, 4부, 5부 연속해서 나갑니다. 우리 네. 장관님,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다스베이다 네. 같이 실시간으로 네. 좀 내보내면 어떻겠냐. 그냥 파일만 아. 그렇게 올리지 말고. 그러면 네. 실시간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채팅도 하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갖고 제가 첫날부터 그렇게 말씀을 좀 의견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네. 영상만 딱 올라가면 박영선 채널을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같이 여러분들이 네, 좀 네.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굉장히 큰 사건이 터졌어요. 네.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이게 진짜 맞습니다. 네, 그런 기사 봤습니다. 예, 네. 아마 장관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 어떻게 보면 네. 노골적인 정치 개입 사건이었는데 우리 한마디만 요거 좀 해주시죠. 보시면서 저는 이것이 하나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변곡점. 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 정도일 줄은 몰랐죠, 장관님. 네. 우리 장관님이 네. 참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설마 했는데 이제는 네. 국민의힘에게 고발을 의뢰하는 사건까지 지금 벌어진 거를 보면서 네. 어쨌든 장관님 많은 분들이 3개월만 있다 오셔라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예, 네. 물론 건강하게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갔다 오시고요. 우리 촛불 시민들 네. 지금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져갖고 인사 네. 한 번만 좀 해주시죠. 네, 촛불 시민 여러분들 늘 그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 힘을 모아주시는 것 때문에 때때로 지칠 때 힘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함께 늘 서로 격려하면서 또 서로 감싸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의원님, 저 장관님 그리고 가끔 SNS라도 그 미국에 계시는 동안 안부 좀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장관님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박영선 장관님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출국 가시는데요. CSIS의 어떤 수석 고문으로 가시는데 예, 여러분들이 건강 잘 챙기시고 잘 다녀오시고 예, 3개월 이상 예, 갔다 오시는 거는 좀 반대입니다. 아주 박영선이라는 인지도가 높은 민주당의 보물이신데 빨리 들어와 갖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예, 총력전을 펼칠 때 하나가 돼서 원팀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후보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잘 다녀오십시오, 박영선 장관님. 네.